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8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공 등이면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 보조원에게도 해당되는 결격사유. 즉, 한마디로 말하면 개업을 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사유인데요. 12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있는데 미성년자는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은 자고,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려면 복권이 되어야 하고,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집행 종료가 있는데 집행 종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 사면, 법률 변경.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지나야 된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지만 공소 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결격사유 아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였는데 이게 4월 19일부로 개정돼가지고 이게 문제풀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못했는데요. 이제 옛날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였는데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2023년 우리 책이 출간되고 나서 바뀌었는데요.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게 10월 1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반영이 됩니다. 이제 7, 8월에 하는 요약집부터는 바뀐 내용을 전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없던 자, 단 2개월 이내에, 단 2월 내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 받고,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이 1번에서부터 11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단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면 안 된다.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에 단 2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면
등록 취소 안 되고 사유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됩니다. 12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우리 문제 지금 많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38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피특정 후견인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피특정 후견인 X, 결격 사유 아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예, 집행유예 플러스 2년이니까 등록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3회 기출문제인데요. 기억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 예, 집행 면제되고 나면은 예, 집행 종료, 이게 집행 면제네요. 이게 집행 종료라고 적어놨는데 집행 면제네요. 이게 집행 면제. 집행 면제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집행 면제되고. 집행 종료는 뭐가 있냐면 집행 종료는 만기 석방이 있고요. 만기 석방, 만기 출소를 하더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나와서 3년 지나야 개업하거나 재직할 수 있고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 기간, 즉 자녀 형기 경과 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기억은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 아니죠? 여기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결격사유죠.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니까 유예기간 중에도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기역 피특정 후견인에 해당되지 않고요. 니은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디귿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결격사유죠.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니까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예, 6번에 있죠. 여기 자격 취소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기소유예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집행유예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선고유예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된다. 물론 여기 말이 다 생략되어 있지만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 선고가 유예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고요. 기소유예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한다라고 돼 있죠. 공소 제기 재판에 회부만 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은 나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미험에 무죄 선고 받은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40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집시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예, 공인중개사법 이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받아야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비성년 후견인에서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종료 심판이 있기 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파산 선고받은 자. 예,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되기 전에는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5번 징역 실형 선고받고 집행종료, 교도소 출소하고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19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답 1번이죠. 1번. 왜?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되는데 200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집행면제 또는 집행종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2번 자격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예, 자격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4번이 바로 뭐냐면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번에 있죠?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기업 미성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니언, 개인회생신청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자격 취소되고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진역형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결격사유입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4월 19일 날 바뀌었다. 2023년. 자,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답 2번입니다. 선고유예네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2번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1번 선고유예, 기소유예, 결격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됐으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야 되죠. 4번은 거짓으로 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날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3년간. 그래서 2015년 11월 15일까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23일 현재는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2015년 4월 15일 날 자격 취소됐으면, 자격 정지됐으면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4월 15일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 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네요. 복권되지 않았다면.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원 결격사유입니다. 자격 취소된 후 3년, 6번에 있죠. 자격 취소된 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리얼에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8번에 있죠. 등록 취소되고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단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거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는데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 취소됐으면 또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만 갖추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중개사무소인데 43페이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 표시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게 다섯 개입니다.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입니다. 성명.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네 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연락처, 사무소 명칭, 디귿, 소속 공개사 성명은 안 해도 되죠? 성명할 때 성은 개업 공개사 성명입니다. 개업 공개사 성명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분사무소. 2번, 44페이지 2번,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군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은 같은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고 주된 사무소하고 같은데 2번은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가받아야 된다.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되고요.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안 되고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4번 다른 법, 그래서 답 3번이고요.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45페이지 3번 인터넷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죠.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사용승인,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경우, 준공검사 받은 경우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성명, 소연 등에다가 성명, 소연 등 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갓집 형님 소면입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 중개상물의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 하는 경우인데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거 외에 다시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걸 추가를 넣어야 됩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를 명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건축 허가 받은 것,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을 명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날을 명시해야 되고요. 다음은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X,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당한다 했는데 네,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원칙적으로 단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고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개업공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의 한 지역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예, 우리 주소옮기는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소 이전의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6페이지 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